중고로도 30만 원 넘게 줬나? 쟤 어디 저기 딴 데서 본 것 같은데. 재탕 아닌 재탕. 총을 쏴주면 아 3단 합체에서 4단 합체 넘어갈 때 조금은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인데 글쎄요입니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너. 네, 삼촌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해볼 것인가? 그레이트 마이트 가이인 2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2편 기다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좀 늦어진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편에서는 그레이트 마이트 가이인 마이트 가인과 마이트 카이저의 합체되는 요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2편에서는 요거 외에 이제 찌끄레기들, 아니 잔잔바리들, 아니 소중한 동료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추억의 만화영화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2000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용자물로는 네 번째 시리즈 엑스카이저, 선가드 다 간 다음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특이하게 96년에 케이캅스가 방영되고 2000년에 이제 마이트가인이 거꾸로 이제 방영을 했습니다. 93년작이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된 추억의 만화 영화 로버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출격한 1번 타자는요. 탄환 특급 마이트 건어입니다. 뿌부! 아... 녹색의 증기기관차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트가인에서는 이 기차 종류는 거의 다 나와요. 실제 기차 형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로봇으로 변신할 때는 엉망진창이 된다는 얘기인데 변신 방법은 간단합니다. 팔을 이렇게 젖혀주면 자연스럽게 얘가 덜렁거리면서 앞으로 이렇게 꺾입니다. 노란색 무릎을 눌러서 발을 이렇게 빼줘요. 앞가슴이 좀 큰 건 문제지만 로봇 형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뒤로 밀어서 살짝 고정해주고 팔 빼주고요. 두 개의 쌍포를 이렇게 대각선을 올려주고 고개를 들어주면 뒤에 꺾어준 부분을 내려주면 완성! 마이트 건어 로봇 모드! 아, 얘 안 빠졌구나. 아, 얘 빼야 됩니다, 얘. 얘 빼면 조금 더 짧아지죠? 얘는 방패로 쓰면 돼요. 완성! 마이트 건어 로봇 모드! 아, 얘도 안 뺐네, 다시. 아, 왜 이러냐? 내일 할 줄 알았다. 마이트 건어 로봇 모드! 앞가슴이 굉장히 길죠? 마이트 가인 시리즈들은 다 앞가슴이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도 마찬가지였고 생각보다 작지만 굉장히 잘 싸웠던 친구고 주무기가 셀프 캐논, 자기 스스로 쏜다 해서 셀프 캐논인가 봐, 이름도. 요게 이제 복각판으로 어른들의 장난감으로 이제 나왔을 때 업그레이드 된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는 옛날에 약간 이런 클래식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비싸서 예 못 사는 건 아니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변신을 시킵니다. 다시 고개를 넣어주고요. 그레이트 퍼펙트 모드로 이제 바꾸려면은 기차에서 로봇도 아닌 총으로 이제 변신시켜야 돼요. 총으로 변신시키는 건 간단합니다. 이렇게 다시 빼주면 얘를 거꾸로 돌려 올릴 때 종아리 뒤쪽에 있던 포신 두 개를 길게 열어주고 다시 주먹은 올라가야 되겠죠. 이게 조금 덜렁덜렁 돼서 떨어져요. 원래는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여기 손잡이를 꺾어주고 방아쇠를 내려주면 완성!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서 불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당겨주면 총을 쏴주면 아, 이 친구에다가 어깨에다가 견착을 시켜주면 되는 건데 날개를 떼주고요. 요렇게 노란색 돌기가 있어요. 거기를 여기 홈 안에다 껴주면 되는 거고요. 요때 살짝 뿔을 빼놓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꽂아주면 요 상태에서 살짝 뿔을 거슬리지 않게 요런 느낌이고요. 날개를 꽂아야 되는데 얘는 바로 꽂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높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방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또 꽂아줘요. 그리고 이 친구를 요렇게 방패가 높이를 같이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길이가 딱 맞게 되는 거죠. 완성! 그레이트 마이트가 라인 퍼펙트 캐노 모드 해서 여기서 뒤로 당겨주고 방아쇠를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어서 본버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본버즈 아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중고로도 30만 원 넘게 줬나? 아무튼 희소가치 때문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세 개가 먼저 나왔습니다. 트라이본버로 이렇게 애니멀 특급이라고도 하지만 맹수 특급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이제 얘가 한번 추가가 돼요. 홈범버까지. 그래서 라이오범버, 다이노범버, 버드범버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 홈범버가 뒤에 추가. 그럼 일단 얘 살짝 좀 비켜놓고요. 얘네부터 보여드릴게요. 라이오범버 녹색 기관차 이렇게 앞에가 긴 KTX 느낌의 위에 원래 이렇게 가드가 하나 올라가 있는데 그거 없는 중고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리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이노범버 파란색 기차고요. 요거는 약간 지하철 느낌. 다이노범버와 이 버드범버는 같은 느낌이에요. 변신 기믹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이고 여기서 이제 세 개가 3단 변신을 하는 거예요. 로봇으로도 변신하고 맹수로도 변신하고 세 개가 이제 합체하기도 하고 로봇 합체까지 따지면 이제 4단 변신이죠. 라이온으로 한번 변신시켜보겠습니다. 얘가 좀 제일 바빠요. 앞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팔 대는 부분을 일단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얘를 거꾸로 뒤집어
뒤집어져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주면 사자 얼굴이 나오죠. 그 상태에서 다시 얘를 내려주고 객차 뒷부분을 꺾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약간 네모나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돼요. 이러면 이제 거의 변신이 완성되는 겁니다. 다리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뒷다리 완성, 앞다리까지 완성.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꼬리 딱 올려주면 굉장히 귀여운 라이오 범버가 네, 이렇게 애니멀 모드로 되는 거예요. 요거는 바로 요 친구를 꺾어주면 돼요. 똑같아요. 느낌을 이렇게 꺾어주면 아까는 요 앞이 사자 머리였잖아요. 얘는 이제 여기 윗부분이 공룡 얼굴로 변신됩니다. 그래서 요 짧은 쇼파를 내주고 뒤에 긴 롱다리를 이렇게 내줍니다. 꼬리가 나와야 됩니다. 꼬리는 여기 앞에 그냥 쭉 원래 주먹 모양인데 요를 이렇게 펼쳐주면 조형이 훌륭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신이 되고 버드범버도 똑같이 꺾어줍니다. 얘는 새기 때문에 이렇게 날개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고개를 들어주고 다리를 내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약간 꼬리 만들어줄 거면 이렇게 꺾어서 얘를 펼치면 돼요. 동물로 만들었을 때 신경을 더 많이 써준 느낌은 있어요. 로봇으로 변신을 시켜볼게요. 다시 넣어주고요. 다리들 펼칩니다. 다시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타체 쪽을 꺾어서 올려주고 얘는 다시 뒤집어줍니다. 포인트는 얼굴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아래쪽을 열면 이렇게 라이오 범버의 얼굴이 나오고 이따가 트라이 범버 얼굴은 이런 식으로 하나 더 가면을 씌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이노 범버도 한번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대가리를 빼줍니다. 중간에 이 부분을 뒤로 넘겨준 상태에서 얘를 꽂아주면 돼요. 일단 고개 한번 들어주고요. 고개 들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너무 이제 팔이 뒤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얘를 꺾어놔주면 조금은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설명서가 없어서 저도 보면서 뭐가 맞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이노 범버도 로봇 모드가 완성이고요. 버드 범버도 똑같은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얘를 접어주고 빼주고 뒤로 젖혀주고 얘는 대각선으로 살짝만 내려준 상태에서 얘를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버드범버까지 로봇모드로 완성을 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 세 마리를 합체해서 트라이범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차 모드에서 쉽습니다. 이렇게만 변형을 시켜주고 좀 기다리면 돼요, 이 친구는. 얘네가 조금 어려워요. 어렵지도 않잖아. 아, 이런 식으로 다시 기차처럼 조금 형태를 잡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왼발이 나오잖아요. 왼발 기다려주고 얘 떼주고 얘도 떼주고 돌려놓으면 여긴 또 오른발이 나오고 이 상태에서 얘네를 들어주면 다리가 길어지겠죠? 여기서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하체를 결합시켜주면 이렇게 하체가 나와요. 이 상태에서 얘를 그 위에 꽂아서 얹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 아까 꼬리가 됐던 꼬리 역할을 했던 애들을 쭉 잡아 빼주면 팔이 막 그렇게 길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형태가 완성되고요. 양쪽을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까 라이오 범버의 얼굴이 아닌 트라이범버의 얼굴을 젖혀주면 완성! 변신 합체 트라이범버 되겠습니다. 프로포션 훌륭합니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괜찮지 않나요? 뒷모습도 뭐 나쁘진 않아요. 옆에 봤을 때 여기 뒤에 등짐이 조금 튀어나오긴 하지만 이런 이제 변형 합체 느낌은 굉장히 좋고요. 여기서 홈범버가 나오게 됩니다. 홈범버는 약간 뭐 쩌리 느낌은 있어요. 요것도 한번 애니멀로 한번 변신을 시켜보면 여기 앞에 요즘 기차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 앞에를 빼주면 이런 식으로 트리케라톱스인가요? 코뿔소라 그래? 뭐라 그래? 아무튼 고대 공룡 같은 게 나옵니다. 네 번째 기체는 조금 대충 만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다리가 움직여지진 않아요. 그냥 이게 굴러가는 느낌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로봇으로 이제 변신하려면 얘를 또 떼주고 여기로 다시 꽂아줍니다. 이 앞뒤가 좀 많이 헷갈려요. 이거를 좀 잘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젖혀주면 팔이 당연히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앞가슴을 안으로 넣어주고 이 친구도 얼굴이 투페이스예요. 여기에 하나가 있고 이렇게 뒤집어주면 여기는 이제 배틀범버 얼굴까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숨겨놓고 씌워주면 되는 겁니다. 나쁘지 않아요. 좋다고는 안 했습니다. 이런 느낌의 홈범버를 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배틀범버로 이제 합체를 시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3단 합체 에서 4단 합체 넘어갈 때 빌드 타이거에서 슈퍼 빌드 타이거 가디언에서 슈퍼 가디언 갈 때는 그래도 뭔가 조금은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인데 사실 얘는 글쎄요입니다. 하체를 분리합니다. 이 하체 두 개는 이따가 날개가 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기다 이렇게 떼놓기만 하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실제 쓸 거는 요 두 개밖에 없어요. 오히려 얘가 더 변신을 많이 합니다. 이 친구를 뒤집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자 얼굴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고 얘를 한 바퀴 꺾어줍니다. 그래서 사자 얼굴이 나오게 해주고 다시 넣어줍니다. 아까 기차
차 앞대가리였다면 이번에는 사자 앞대가리. 요게 이제 차이고 거기 아래에다가 홈범버의 파츠를 여기 아래쪽에다 장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팔을 그냥 꽂아줍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날개라고 보여지는 부분을 양쪽에 그냥 이렇게 꽂아줘요. 딱 맞게 들어갑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배틀범버의 얼굴을 여기 꽂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얼굴까지 보여지고요. 제일 큰 파츠가 어디 들어가느냐. 그레이트 마이트가 아닌 퍼펙트 캐논보드처럼 얘도 여기 그냥 얹는 거예요. 여기 두 개의 돌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는 부분을 아래쪽에 여기 구멍 두 개 보이시죠? 거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얹어만 주면 배틀범버로 완성! 실제 만화에서는 얘가 굉장히 조금 작습니다. 나름 배틀범버의 필살기인 배틀런처를 쓰는 건데 실제로도 이 친구도 원래는 사운드 기믹이 원래는 있어요. 여기에 탄환을 좀 쌓아놓고 여기 미사일을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면 소리와 함께 원래 이게 발사가 되는 것까지 돼 있는데 고장난 중고를 좀 구매를 해왔어요. 약장수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녀석 짜잔짠짠! 레스큐 특급 가드다이버 되겠습니다. 다이버즈인데요. 지금은 기차 모드로 이렇게 완성했어요. 실제 만화에서는 여기가 딱딱 네모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뭐 만화 구현까지는 힘들게 덕지덕지 묻어져 있는 느낌은 있고요. 4단으로 분리가 됩니다. 어디 어떤 애들을 보더라도 쟤 어디 저기 딴 데서 본 것 같은데 느낌들도 좀 있고 그쵸? 재탕 아닌 재탕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파이어 다이버입니다. 가장 뭔가 중심이 되는 그런 느낌이고 변색이 많이 오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스 다이버입니다. 경찰차. 다간 사이즈 같기도 한데 극중에서도 크게 비중들은 좀 없습니다. 얘네들이. 그 다음에 제트 다이버. 약간 썬더바론 그 느낌도 있어요. 그쵸? 바론 팀에 있는 그런 느낌도. 그리고 드릴 다이버. 마찬가지로 어디서 본 듯한 느낌. 얘는 그래도 마지막에 합체해서 다리로 이렇게 발차기 할 때 이 드릴로 막 뚫고 그런 것도 사실 있긴 했던 것 같은데. 파이어 다이버부터 변신을 시켜주면 기차 모양과 자동차 모양이 계속 가변하면서 여러 가지 모드를 만들어내요. 다리가 이렇게 살짝 벌리어지기도 하는데 요거는 그냥 고정해놓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뒤에 요 부분을 이제 꽂아주면 파이어 다이버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얘네가 이제 막 등장해가지고 막 멋있게 와가지고 어? 막 싸울 줄 알았는데 물로 막 마이트가인 씻겨주고 사람들을 이제 구출해주고 막 요런 역할들 위주로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폴리스 다이버는요 변신하면 이렇게 젖혀줘요. 젖혀주고 다리를 이렇게 펴주면 나오죠. 이렇게 꺾어주면 뭔가 다간 느낌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끝입니다. 팔이 지금 옆구리에 붙어서 안 빠져나와요. 이게 약간 떼서 여기에만 붙었어도 조금 더 예뻤을 텐데 굉장히 안습이다. 그리고 요거는 뭐 누가 봐도 변신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느낌이죠. 팔을 젖혀주고 그래도 뭔가 조금 디테일해요. 이렇게 꺾어서 내려주면 로봇 형상을 잘하고 있습니다. 얘는 좀 거추장스러운 뒤로 사실 빼도 좀 예쁘고 드릴 다이버도 똑같습니다. 다리 이렇게 올려준 상태에서 얘를 꺾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얘는 팔을 뒤로 이렇게 젖혀주면 주먹이 나와요. 요거를 궤도를 뒤로 젖혀주면 나오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한번 꺾고 한번 더 꺾고 그러면 얼굴까지 보이는 느낌입니다. 요렇게 이제 네 명이 합체를 합니다. 얘네들은 다시 발로 만들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발이 두 발이 되고요. 얘네가 조금 어려울 순 있어요. 거꾸로 이렇게 한번 돌려줍니다. 이게 이제 허벅지 파츠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하체까지 완성이고 상체를 한번 변신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앞에 이 친구가 가슴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벌려주고요. 약간의 쌍따봉을 외치고 있는 팔이 양쪽 어깨로 가고 자연스럽게 꽂아주면 거의 완성됐습니다. 여기에 좀 허전하니까 이 총 두 개를 여기다가 이제 꽂아주고요. 뒤에도 이 친구를 이렇게 얹어준 상태에서 가드다이버의 얼굴을 짜잔 공개하면 완성! 가드다이버! 약간 지금 헐렁헐렁해서 좀 그렇긴 한데 다행히 지금 이 가드다이버는 제가 무기 있는 친구들을 구했어요. 그래서 요 1호기 무기는 여기 있고요. 나머지 무기 3개는 이런 식으로 합체가 가능합니다. 3개를 합체를 해서 요거를 팔에 끼워주면 되는 거예요. 덜렁덜렁하지만 20년 전 장난감 꽤나 훌륭하게 합체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마이트 거너와 배틀범버, 가드다이버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이거 외에 에이스조가 탔던 비룡도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구하기는 힘든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에이스조가 탔던 자동차가 없어가지고 사실 뭐 보여드리기도 좀 애매한 정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자동으로 이제 열려서 약간 이제 기지처럼도 되고 돌려주면 로봇으로도 이제 변신이 되는 건데 보고 야 잠깐만 나 눈 버렸는데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이렇게까지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입니다. 여기 비룡이에요. 로봇으로 변신한 느낌. 이거보다는 갱룡, 창룡이 훨씬 더 크고 그것도 못생기긴 했지만 그런 느낌까지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만 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이트가인 시리즈를 제가 가지고 있는 한에서는 다 한번 보여드려왔습니다. 만화영화 추억 얘기도 좋고요. 이 로봇에 대한 얘기도 좋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함께 소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용자물 시리즈는 또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